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윤성학 시인의 그게 비빔밥이라고 본다 라는 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빔밥을 준비하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다듬고 부쳐봤자 다 뭉개지고 헝클어질 운명인데 뭘 그리 열심히 준비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비빔밥을 함께 준비하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뭉개지고 흐트러지고 얽히고 설킬 것 다 알면서도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장만하고 한입 크기 다듬어 형형이 색색이 본세로 올려놓는 마음, 나는 그걸 비빔밥이라고 본다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잉태 소식에 순종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성모님의 순종이 비빔밥을 준비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뭉개지고 흐트러질 것을 알면서도 정갈하게 재료를 담는 비빔밥처럼 성모님께서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을 아시면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모님의 정갈한 순종 덕분에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의 재료를 정갈하게 담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계산할 수 없는 시련으로 흔들리고 뒤섞일지라도 차분하게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비빔밥에 우리는
어떤 재료들을 장만하고 있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